그만해, 그만. 나 원참 구형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제대로 한번 짜릿한 기분을 느껴봐야지, 안 그래? 자자자, 일단 술부터 한잔 하지. 자, 다들 어렵게 모였으니 건배. 좋아, 건배.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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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늘었다. 부영도 그런 말을 할 줄 알다니. 아난이 없으니 정말 좋고. 부드러움과 따뜻함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땅콩은 볶거나 튀겨도 되지만 소금이나 식초로 간을 해도 맛있어. 노동주에게 엽기와 부홍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는지 물어봐주면 좋겠구나. 잘 부탁해. 아난이 털끝이라도 다치면 나와 백모님에게 크게 혼날 줄 알아? 네, 맡겨주세요. 내가 무슨 애인가? 혼자서도 충분해요. 알았어, 알았어. 힘이 들고 괴로우면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오거라. 새해가 되면 개봉으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조심해라. 새로 만든 도니까 잘 간수하도록 해. 네, 노삼촌. 노삼촌, 다녀올게요. 조심해. 강호는 만만치 않아. 당주님, 그럼 다녀올게요. 출발! 시퍼런 칼날 초승달을 향하니 적막한 찬바람 귀신을 베어간다.
우와, 방주성은 정말 엄청나구나. 저 사람은... 마음으로 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법이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 좋은 상품은 좋은 가격에. 이것이 바로 상인의 정도요. 구름이 일어나 사막을 뒤덮고
안문산 가을에 낙엽이 사려운 걸 환영하네. 깊은 생각은 천리밖을 헤아릴 수 있네. 맹주의 행방을 찾아다니는 신세라니. 병법은 죽은 것이고 인재는 살아있는 것이니. 예전 내 부친은 소리비도와의 대결에서 절대 패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보도 한 자루를 구했지. 검집에 무엇을 새길까 고민 중이네. 이 강호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실력을 검증하고 싶다고. 그 나이에 천파부의 시험에 응하다니 배짱이 좋군. 안 그래도 이번에 돈 꽤나 써서 강호의 고수 대호상엽을 모셔왔지. 몸집도 실력도 대단하다고. 이들을 이긴다면 실력은 있다고 쳐주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야. 나오시오. 자, 어디 마음껏 실력을 펼쳐봐.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좋아, 그래야지. 그럼 이제 천파부의 진짜 고수를 대면시켜줄 차례군. 여기에서 기다려 모시고 올 테니. 천파부의 무공 총교두님이시다. 각오해라. 총교두님, 손님이 왔습니다. 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날 불러? 내게 도전하겠다고 한 애송이 너 아니야? 좋다. 일단 우리 병사들부터 상대해봐. 이봐 너희, 여기 애송이 보이지? 잘 좀 대접해드려. 네, 총교도님. 대단한 제자가 나타났고. 그동안 상대가 없어 심심했었는데 잘 됐군. 간만에 몸 좀 풀어야겠어.
정말 기분 좋구나. 여봐라. 예? 오늘부터 이분은 천파부의 귀한 손님이시니 앞으로 잘 대접해라. 감사합니다, 총교두님. 여긴 내 구역이야.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검을 파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오?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좋아. 그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검을 가지는 걸로 하지. 덤벼라. 멈추시오. 이러지 마시오. 제발, 제발 말로 하시오. 뒤로 물러서십시오.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넌 또 뭐하는 물건이냐? 얘들아! 그거 잘 됐고. 자, 오나? 누가 감히 우리 형님을 공격하느냐? 한번 손줄을 내주마! 인연이 닿은 분이군요.
빨리 도망치십시오. 수리가 망가진 건가? 큰일이고, 요즘 부근에 도적들이 들끓고 있는데. 수리의 금은 보어가 가득하다. 얘들아, 모조리 빼앗아라. 표대님, 도적입니다. 병원을 지켜라.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파랑 제자가 있다. 물러서지 마라. 또 모든 놈들이 어디서 살치는 얘기 오죽 차라. 금은보화가 잔뜩 있으니 표사를 죽이고 나와 반만 나눠 갖는 게 어떠냐? 곧 죽을 녀석이 어디서 헛소리냐? 팔황제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내 오늘 내 놈들을 모조리 없애치마! 죽는 건 다행으로 알아라. 소역각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희 진원표국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험난한 강우에서 살아가려면 서로 도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표행 조심하십시오.